이제 암, 뭐 치료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그때 어떠셨어요? 생각이 어떻게, 그 시점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때? 일단, 아, 내가 와. 죽을 수도 있구나. 나한 50년은 더살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일단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잘 살았나? 그리고 내가 잘 못한 사람은 없나? 그때 네. 입원 됐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괜찮은 건가? 그리고 그때 조금 더 따뜻한 리더십 쪽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잘 살았나 물어봤을 때 네. 잘 살았다였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매 순간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살 날이 없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더,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좀더 그쵸, 많았다면, 그쵸. 그 이후로는 그런 거는 싫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더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도 있나요? 전문까지는 됐다, 이제. 네네, 뭐,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회사에서 말하자는 직급별 기대치 잠깐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거 뭐 조금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네. 한 대리하고 이제 한 부장 정도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대리 정도 되면 어떤 걸 기대하나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대리 정도면 그래도 사원에서 대리 된 그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작점에서 본인을 증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실력을 많이 쌓아서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그때 막, 막 인맥, 막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때는 실력을 쌓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직급별 기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부장이면 이사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면 과장한테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직급의 시점을 보고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난 과장 시켜주면 과장 역할을 할 거야 생각하는 분은 제일 늦게 승진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갑이면 평생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에서 갑인 분들은 그쵸,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을인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더 오래 더 높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장인 경우에는 이미 업무상으로는 본인을 다 증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업무 능력은 탁월하실 거고, 그리고, 이분들 영업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고, 조직 관리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인성도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시면서 이사들에게 필요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도 되기는 되지만, 임원들끼리도 자기 부장을 승진시키려고 싸워요. 라인이 있다는 그러니까 뭐, 라인이라고 말하면 좀, 조금 당황스러운데, 임원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저쪽 팀의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이 돼요. 근데,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100배 난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 라인이어도. 그래서, 임원들이라든가 의사결정자들에게 다른 부장들보다 나를 승진시킬 이유를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게 업무 능력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 능력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라기보다는 네. 인성 쪽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못 하지 않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못 왔는데도 올라가시는 분들은 영업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제기할 네.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영업력.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회사들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 이제 공채로 다 뽑아가지고 집합교육 시켜가지고 맞아요. 이제 무슨 맨을 다 만들고 그렇죠. 뭐 파란색, 네, 빨간색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다 이제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그 그룹이나 네. 그 회사에 이제 통일된 인재상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생각이 있죠. 되는 건데 네. 이제 회사에서 다양성을 우리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옛날에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된 친구가 네. 한국 기업에 초대를 받아서 온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고. 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똑같은 양복을 입고 네. 똑같이 앉아가지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맨 인 블랙 영화 보는 것 같았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거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리더십 회의를 가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네. 또 우리나라 단일 민족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물론 저도 동질감 좋아해요. 네. 동문, 같은 동문 만나면 반갑고, 네.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 맞는데, 네. 회사에서도 똑같은 배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이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면, 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야 창조적인 네. 아이디어, 역동적인 네. 문화가 생겨요.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네. 요즘에 지정 좌석을 없애기도 하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팀이 막 섞여서 네. 앉아가지고 니네 팀은 그거 해? 우리 팀은 이거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걸 권장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도 없애고 네. 또 자율 복장도 하기도 하고 네. 그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 만들 수 있고 또 성과가 그만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네. 이제 과거에는 시킨 대로 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네. 빠르니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우리 리드를 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좀 더 네. 필요해진 게 아닌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는 사무실 곳곳에다가 먹을 거를 갖다 놔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먹을 거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이상 멀리 가지 않게 어느 자리도 네. 왜냐하면 먹을 건 또 가잖아요. 가서 네. 먹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모여서 또 그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옛날에 그 미국 같은 어떤 경우에는 네. 엔지니어는 이 건물에서 일하고 네. 영업하는 사람은 이 건물에 일하는 회사도 있었대요. 네. 네. 그랬을 때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가서 네. 이 뭐하는 짓이냐고 다 속으라고. 아... 왜냐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원들은 다른 건물 네. 이런 회사도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은 일하기 편했을지 모르죠. 임원 꼴 안 보고. 그러나 네. 그 임원도 직원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그리고 임원이 뭘 중요시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마인드만 네. 또 영업 사람은 영업 마인드만 있으면 네.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섞는다고 했을 때 뭐 특정 뭐 직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게 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쪽에서 일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영업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래서 실제로 뭐 네네, 그렇게 우리나라,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인성검사를 실적 봐요. 네. 그걸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네. 회사에서 원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건 다양성을 뭐 보겠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의도니까. 네, 맞아요. 다양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일 유형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MBTI를 가지고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 그 뭔지부터 물어본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아, 그 사람은 나한테 나랑 안 맞겠구나 딱 자른다면서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예, 네. 예, 저는 평생 제가 AB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런데 네. 몇 년 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더니 네. 수술하고 깨어서 보니까 제 발밑에 A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이랑 바뀐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제가 A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제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누가 봐도 AB야 그랬거든요. 근데 야 내가 A란다 그랬더니 거봐 너 소심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E 그러면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네. I 그러면은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네. 내향적으로 보이지만 외향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필요하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회사에서 요즘 그런 걸 많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성향상 이 사람은 대놓고 야 네가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요. 그쵸.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불러다가 잘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요거는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더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MBT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선입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외국계 기업에서도 그럼 이제 인성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요. 해요? 네. 그러니까 입사할 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들어와서 아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코멘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줘. 그리고 쟤는 저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부터 마시러 돌아다니는 거야. 네. 왜냐면 너무 소셜, 막 사회적이고 막 이런 친근한 형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에 들어오면 이제 출근해서 조용히 자기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렇거든요. 아, 선발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그렇죠. 선발도구가 아니고 그분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 그걸 쓰자라고 의도는 하나. 네. 또 오해된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결과가 나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검사를 하면 네. 일부러 다르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제 친구랑 얘기했었는데 제 친구가 인성검사 다 하고 나서 그 유형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네, 그 유형에 맞게 꼭 찍어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좋아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보이나요? 제가 옛날에 네. 대기업 부회장님을 만나서 네. 아니, 어떤 분이 영업 잘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불쌍해 보이는 놈. 아... 그래서 제가 네. 막 웃었는데 네. 여기서 불쌍해 보인다는 말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아... 그러니까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는 거죠. 아... 일단 누가 본인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네. 겸손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의도적인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2030 이런 분들 중에서 네. 저는 영업하기 싫어서 이런 길을 갔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다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도 나중에 좀 큰 역할을 하려면 영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재무 인사 쪽이라도 네, 네, 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거면 더더욱 영업이 필요하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커리어 초기부터 열심히 갈고 닦는 게 닦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조직에 승진을 하면은 더 많은 업무 영역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엔
비영업적인 일을 하더라도 네. 결과론적으로 영업에 대한 일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이게 그러면 이게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 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하는 게 네. 그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갈 때 더 네.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죠. 평가들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네. 엔지니어 쪽에 맞는 분들은 엔지니어로 가셔야죠. 네. 그런데 엔지니어도 나중에 임원이 되고 그쵸. 사장이 되시는 분들은 영업력 있으신 분들이 돼요. 왜냐면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똑바로 못 잘라 이런 게 있으면 네. 그거를 고객사에서 네. 이거 세모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기술만 생각하면 세모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영업은 사실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잘 교묘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네. 높이 올라가시죠. 네.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뭐 제 친구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뭐 네. 자유롭고 네. 수평적인 조직 구조 그래 보이죠. 네, 돈 많이 주고 세상에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은 우리나라 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갖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장점도 많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네. 외국 본사의 컨트롤이 추가된 한국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요즘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뭐 어느 나라를 가건 네. 현지화, 네.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네.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만 단점이 있다면 네. 층층시야. 층층시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의 보스 있죠? 네. 외국의 보스 있죠? 아,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고객사도 외국계 기업인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한국 고객, 외국 고객.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층층시야가 있고,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외국계 기업 중에서 조금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네. 일하기 좋은 회사. 네. 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 네. 그런 랭킹이 있거든요, 네, 외국에는. 네, 네. 그래서 일하기 좋은 회사의 높은 순위가 되면 네. 수준 높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끌어모으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뭐 갑질이 난무한다. 네. 그러면 그 회사를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네. 아무리 능력 있고 성과가 좋으신 분이어도 네.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되면 네.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네. 근데 요즘은 국내 회사에서도 일하기 좋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계 네. 기업에 다니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아, 근데 제가 통역사를 할 때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그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보스들한테 조금 더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했던 네, 것 같아요. 아니, 그 작가님은 그 정무라는 자리까지, 임원까지 다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워커홀릭으로서 네. 살았을 것 같아요. 월요병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저는 근데 네. 월요병이라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대학생 때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술을 먹고 놀면 네. 저는 숙취가 유난히 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러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저는 네. 머리를 바닥에서 한 10cm 이상 못 뛰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월요일이 완전 망가지죠. 네, 그렇죠. 월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한 주가 훅 지나가요. 그렇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네. 이러다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숙취가 너무 심한 사람은 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한 주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술 먹고 노는 거는 금토로 끝내고 네. 일요일에는 한 시간이라도 네. 다음 주를 계획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월요일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그렇죠. 네.
준비된 상태에서 가니까. 일요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월요병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뭐 누가 보면 그게 말이야 방구라야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가니까 나중에 회사를 다닐 때도 일요일에 약간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주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찍 가기도 하지만. 아, 진짜 이번에 안 될 수가 없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대부분 그냥 이제 일요일 날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지내니까 이제 월요일 날에 회사 가기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금토에는 빡세게 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빡세게 놀지도 못하는데, 네, 네. 그때는 그랬었고, 그리고, 다만, 내 몸에 맞는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패턴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요일 날 술 먹고도 멀쩡하신 분들이라면 뭐 괜찮아요. 안 그래도. 근데 저는 워낙 그게 약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